세월호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새로운 요리의 발견이 새로운 별의 발견보다 인간을 더 행복하게 만든다. 브리아 샤바랭의 말입니다. 걸신이라 불러다오 시즌2 세 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이거 넣어라. 들어갔냐? 아, 저 촉포. 아, 나중에 확인해도 말할 것 같은데요. 안 들어갔으면 제가 다른 이펙트로. 타이밍 기가 막힌데요. 아, 각하 시원하시겠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뿡. 아, 이거 하이톤으로 써야 되는데. 아, 죄송합니다. 아, 네. 희한한 양반이네. 제 게시판을 많이 봐갖고요. 아, 여하튼 네, 전국 그리고 전 세계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걸신이라 불러다오 시즌 2. 아, 왜 웃으세요? 냄새가 좀 다른데요. 아, 무슨 냄새 난다 그러세요? 향기로운 향기밖에 안 나는데. 선생님의 인품의 냄새가. 네, 인품의 어떤 향기가 향기야. 냄새라뇨. 대단합니다. 네. 여하튼 안녕하십니까? 저는 걸신의 신도 박근홍입니다. 오늘도 신대방동에 위치한 강원랜드. 아, 야경이 죽여줍니다. 아, 이 정말 죽여주는 야경을 바라보면서 제 앞에는 걸신 강원 선생님 자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제 바로 옆에는 또 우리 예전에 간고등어 코치라고 유명한 분 있었잖아요. 그 운동하시는 분. 아무래도 거기서 따온 것 같은. 노노노노. 아니에요? 저는 예전부터 PC 통신 시대에 네. 그다음 아이디를 다 떴었잖아요. 네. 무슨 뭐 밝은 별이라든가 이런 거. 네. 저는 그때부터 자반고등어로. 아, 라고 주장하시는? 아니 아니, 이건 알겠습니다. 네. 라고 하여튼 나도 말씀하시는 PC 통신 때 쓰던 아이디를 지금도 계속 그대로 쓰는데. 아. 아, 혹시 여기서 말씀해 주시면은 알겠습니다. 저는 계속 바꿨습니다. 여하튼 바로 그런 자반고등어 님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그 저희 시즌 1 마칠 때 공개 방송을 했잖아요. 그때 동영상을 우연히 봤는데 네. 그 벙커에서 저를 어떻게 소개를 했냐면 음식 문화 연구가 자반고등어. 아~ 이렇게 써놨더라고. 그게 진짜 지금 직업이 되셨잖아요. 아, 그런가요? 예, 당시에는 다른 직업이 있으셨지만 그러면 다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음식 문화 연구 외에는 다른 걸 별로 안 하고 계시는 자반고등어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확한 그 제 직업을 말씀해 주신 만큼 고맙습니다. 자반고등어입니다. 네, 아, 두 번째 방송 끝난 다음에 참 또 한 주가 지났는데 우리 선생님께서는 어떤 한 주를 좀 보내셨나요? 아, 네, 저는 또 2년 만에 또 제가 좋아하는 도시를 한 곳 다녀왔어요. 네, 오사카. 오사카. 네. 아, 글로벌하게. 네. 오사카는 이번에 한 여섯 번째쯤 되는 것 같은데 한 3박 4일로 지난 주말에 주말과 이제 월요일까지 오사카 교토를 하는데 교토는 못 갔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벙커원에서는 와인반 제자들이랑 같이 갔는데 아. 첫날 오사카에서 제가 어쩌다 보니 11km를 걷게 된 거예요. 우와, 아니 제가 1년 동안 지난 1년 동안 그런 것을 하루에 걸었습니다. 아, 그래가지고 뭐 다음 날 막 다리가 너무 땡겨가지고 아, 교토는 난 지겹다. 뭐 먹을 것도 별로 없고 그냥 니들이 갔다 와라. 그냥 먹을 게 있었으면 갔었을 텐데. 아. 나는 그냥 여기서 이것저것 먹고 다녀야겠다. 혼자. 아, 그래서 이제 또 오사카를 혼자서 또 배에 하다가 이제 저녁에 돌아온 애들과 합류해서 또 이제 미친 듯이 오래간만에 다시 이제 참 강렬한 식욕을 방사능도 좋다.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아, 예. 더 맛있어진 것 같더라고요. 아마 그 약간 그 전에는 없던
뭐랄까 그 향신료 방사능 0.3 베크렐이 들어가는 그 맛이 그래서 뭐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어차피 암 걸리면 방사능 치료도 받는데 그렇죠. 뭐 방사능을 먹으면 뭔가 핵전쟁에 대비해 가지고 암을 예방하는 사실 좀 민감한 얘기긴 한데요. 이미 거의 이제 2년이 넘었기 때문에 전 세계에 그 영향이 다 뭐 끼쳤다고 그런 얘기 많이 하시니까요. 이제는 좀 마음을 비우고 저도 이제 예전에는 이제 일본에서 제가 그 킷캣 있잖아요. 초콜릿. 그 중에서 일본에서 만나는 그 녹차. 녹차로 만든 킷캣. 그걸 제가 진짜 좋아하는데 그동안 일본 거라고 안 먹었거든요. 이제는 좀 열심히 먹으려고요. 네. 그래서 이때 한 그 오사카 편 이번 지난 주말에서 이번 주 초까지 했던 것을 우리 5월달 소울 시드 편에서 대방출 우리 참 그동안 소울 시드는 좀 우리 국내에 한정된 어떤 그런 좀 아픔이 좀 있었잖아요. 제가 뭐 워낙 가난해서 외국에 자주 못 가는 관계로. 그래서 처음으로 우리 시즌 2의 두 번째 소울시티 편을 오사카 편으로 일본의 부엌이라고 불리는 오사카 편을 사실 취재하려고 간 건 아니고 본래 좀 잡혀 있었던 약속인데 야 이김에 너 잘 걸렸다. 잘 걸렸다. 야 걸신의 위장님의 정말 위장님이라고 걸신님의 위장에 청취자분들이 기대를 사인? 해도 좋을 만큼 엄청난 맛집들이 대기하고 있나요? 예 여러분들께서 한 뭐 오사카를 15박 16일로 갔다 오시는 분은 없잖아요. 보통 이제 특히 벚꽃 필 때 이런데 이제 교토 양가지를 포함해서 보통 2박 3일, 3박 4일 그렇죠. 뭐 많아야 5박 6일 그렇지. 그 정도 갔다 오시는데 정말 이번에도 가니까 참 웬만한 길거리는 다 한국어 표지판이 있고 실제로 한국어 소리가 참 많이 들려요. 그만큼 한국 관광객도 굉장히 많이 가고 실제로 뭐 또 비행기 타고 가면 뭐 제주도 가는 것보다 조금 더 가는 정도이기 때문에 맞죠. 그렇습니다. 그리 멀지도 않고요. 그래서 또 왠지 오사카는 또 뭐 모든 그 우리나라 분들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좀 친근한 맛이 있어요. 왠지 제 고향에 간 듯한 느낌. 뭔가 약간 부산에 간 듯한 느낌이 좀 있어요. 오사카가 이 또 관서의 기질이라는 게죠. 일본에서는 간사이. 간사이. 뭔가 도쿄에 갔을 때랑 또 다른. 아, 느낌이 달라요. 예, 약간 터프하고. 약간 흐트러져 있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좀 여전히 좀 그 에너지가 좀 넘치는 느낌과 좀 더 약간 마초적인 느낌 이런 등등의 것들이 넘치는 곳인데요. 뭐 그런 오사카 여행에서 충분히 이렇게 이런저런 집들은 가볼만 한 곳이다는 좀 정리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야 이제 5월달 되는데 5월달이라고 또 이 정말 소울시티 오사카 편 들으면은 야 오사카 가시는 분들 많겠네요. 기대됩니다. 저는 뭐 사실 지난 한 주 동안에 안동이랑 또 포항을 다녀왔는데요. 공연? 공연은 아니고 제 한 3주마다 이제 그 라디오 게스트를 가는 게 있어서 그 지역 라디오 방송에서 네 그렇죠. 안동 MBC하고 포항 MBC를 매주는 아니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는데요. 그 방송이 어떤 프로그램인지 몇 시에 나오는 건지 네. 얘기를 해주시죠. 아니 뭐 찾아서 들으실 분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아유 자상하셔라. 예, 네. 네, 뭐 12시 밤 12시? 아니요 난 12시 난 12시 네, 정오의 희망곡 락커에 맞지 않은 시간대야. 네 그래서 포항 MBC 정오의 희망곡하고 안동 MBC 정원 희망곡에 그 화요일하고 일요일마다 게스트로 가서 한 시쯤에 이제 출연해서 인디 음악들을 소개하는 그런 코너를 맡고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우리 서울 경기권에 계신 분들은 듣고 싶어도 못 듣는. 아닙니다. 그래요? 그 해당 지역 그 MBC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인터넷을 통해서 인터넷으로 예
뭐 앱은 없지만 사이트에서 바로 들으실 수 있다. 아하. 근데 안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안 듣고 말겠다. 저는 그래서 근데 안동 가면은 예전에 그 걸신 시즌 1에서 오기야 식당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강렬하게 남아서 안동 가면 전 맨날 오기야 식당만 가요. 네, 맨날 가서 이게 그동안 제가 원래 선지를 못 먹었는데 그동안 안동을 가느라고 이제 계속 오기야 식당 선지국을 먹다 보니까 선지에 그냥 익숙해졌다. 야, 정말. 하지만 제가 이제 4주에 소호가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안 먹으려고요. PC통신 시절부터 자방고등어라는 아이디를 쓰신 자방고등어님은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뭐 별다른 특별한 일 없었는데 네. 오늘 그 선생님을 만나서 강원랜드 오기 전에 제가 우리 근홍 씨하고 네. 예, 선생님 만나서 한 30분 전쯤 미리 만나서 네. 근홍아 우리가 소위 말하는 케미가 좀 약하다. 아 그렇죠. 뭐 30분 정도 먼저 만나서 좀 털자. 네. 얘기를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근홍이한테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난주에도 제가 그 근홍 씨 그 탑밴드 네. 때 저는 그 당시에는 이제 시청자와 어떤 팬 입장에서 했었는데 근홍 씨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4강까지 올라갔잖아요. 게이트 플라워스가. 아 그렇죠. 근데 4강에서 떨어지고 나서 어머니가 근홍 씨한테 일가를 가하셨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아 혹시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 봐. 그 전에 저희가 걸신을 녹음하기 위해서 먼저 케미를 만들기 위해서 만났는데 먹는 거 얘기는 안 하고 순 음악 얘기만 했어요. 자방고등어님이 꿈이 원래 DJ셨다고. DJ였어요. 저는. 계속 음악 맞아요. 얘기하고 나 70년대 소울 음악 듣고. 그때부터 4강 떨어지고 나서 어머니한테 네. 뭐라고 혼났어요? 네, 4강이 무슨 4강이었냐면 이제 또 KBS 탑밴드. 최근에 탑밴드 3가 한다는 소문이 이렇게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는데 여하튼 그 시즌 1에 4강에 올라갔다가 이제 장렬하게 떨어졌어요. 떨어졌죠. 떨어졌는데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또 그때 누구한테 졌던가? 그때 포라는 밴드 아 그 네. 저기 여자 네 블렁겐 씨 그때 이게 그 밴드 짰나 봐요. 그때 4강에 올라가기 직전에 베이시스트가 탈퇴를 했어요. 그 경연을 하는데 그래서 갑자기 둘만 남아서 둘이 남으니까 진짜 정말 무슨 뭐라고 할까 진짜 무슨 아우라가 막 뿜어져 나오면서 우리 둘밖에 없다 이 새끼들아 이러면서 자 여봐 여기 하이피델리티가 아니니까 네. 빨리 결론을 얘기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떨어졌더니 어머님이 어머니가 사실은 제가 그동안 저 꼴에 그래도 제가 락커니까 가족한테 그 뮤주알고주알 아 저 TV 나오니까 좀 보라고 이런 얘기 못하잖아요. 그냥 앞 얘기 안 했는데 어머니가 그래서 어머니 모르는 줄 알았어요. 제가 TV 나간 줄. 근데 어머니가 딱 그 사강 떨어진 다음에 딱 저를 붙잡고 말씀하시더니 아 딱 하시면서 눈을 바라보시면서 에이 등신아 엄마한테 얘기했으면 엄마 교회 사람들 다 몰아갖고 그냥 투표했을 텐데 등신같이 그거 얘기를 안 해갖고 그냥 떨어지냐고 그러니까 어머니는 제가 친구가 없는 줄 아시나 봐요. 주변에 친구 많은데 선배 후배 있고 막 그런데 여튼 뭐 그랬다는 겁니다. 네. 둘이 들을 땐 되게 재밌었거든요. 아 예. 아 그렇죠. 괜찮습니다. 좀 재밌게 들었어요. 진짜. 재밌다보다 가슴이 아프다. 네. 맞습니다. 그럼 오늘 자 걸신이라 불러다오 세 번째 이야기 이제 본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봅시다. 걸신 배틀 맛보기. 자 걸신 배틀 코너입니다. 예예. 1화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먹거리를 가지고 이제 두 가지의 먹거리를 정해서 어느 쪽이 더 낫냐를 겨루는 걸신 배틀 시간인데요. 그것이 꼭 뭐 그 음식일 수도 있고 네. 먹는 방법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다른 아니 음식과 관련된 다양한 우리를 갈등하게 만드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자 걸신 배틀은 그간 걸신이라 불러다 시즌 1에서 아쉬웠던 부분 바로 청취자 참여. 아. 청취자가 직접 참여를 해서 이 배틀을 마치 요즘 클래시 오브 클랜이라고 게임 있잖아요. 예. 서로 이렇게 클랜만 때로 막 싸우는 거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걸신에서도 이제 클랜을 만들어서 서로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 혹은 먹는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싸우는 그런 코너인데요. 오늘 첫 시간이니까 일단 어떻게 하는지 제가 시범을 보여드리고 이제 여러분께서는 여기에 맞춰서 준비를 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 참여를 하실 때 저희가 그 벙커 게시판에다가 그 걸신 배틀이 있기 1, 2주 전쯤에 네. 그 주제를 저희가 올려드리면 본인이 A, B 그렇죠. 그러면 나는 A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라고 매우 일목요연하고
때로는 창조적이고 그렇죠. 그 B를 지지하지만 A를 지지한 사람이 올린 글을 보고 혹할 수 있는 그렇죠. 이런 내용을 올려주신 분들을 저희가 선별을 해서 한 분씩, 한 분씩. 각 입장별로 한 분씩 이 걸신을 녹음하고 있는 강원랜드 신관에 직접 모시는 그런 자리를 저희가 그렇죠. 예, 마련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많은 일단 참여를 저희가 기대하고 있겠고 오늘은 먼저 그 맛보기 차원에서 그렇죠. 얼마 전에 뭐 네이버 보니까 대문에도 걸렸던데 네. 탕수육을 뭐 찍어 먹는 게 좋다 아니면 나는 부어 먹는 게 좋다 이런 또 내용이 이른바 부먹파 찍먹파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잠깐 각자의 의견과 싸울 수 있는 한 최대로 한번 싸워보는 네. 이런 자리를 약 한 3분간 네. 진행을 한번 해볼까요 그럼지? 네 해보죠. 저는 일단 찍먹입니다. 아하, 저는 네. 부먹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예예. 예, 예. 지금 제가 찍먹이라고 해서 막 부먹이라고 정하신 거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저 일단 찍먹이 부먹이라는 것은 탕수육의 본질에 어떤 위배되는 그런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왜냐? 탕수육 하면은 우리 탕수육 하면 바삭바삭한 튀김과 그 안에 있는 고기에 그 조화인데 이거 부어버리면은 아. 이 바삭바삭함이 그냥 없어져 버린다. 아, 없어진다. 그렇습니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제 주위에도 약 38분 계시죠. 그래서 그리고 사실은 중국 음식이 이게 좀 찐득찐득한 아하, 녹말 전분을 많이 쓰니까 그러니까 전분 많이 쓰는 전분의 그 느낌 있잖아요. 전 이게 너무 싫어요. 정말 싫어요. 라고 이제 주장을 하시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우리 근홍 씨한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 탕수육이 튀김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탕수육 이외를 제외한 많은 튀김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간장을 찍어 먹는다든가 그걸 간장을 부어서 안 먹습니까? 간장을 당연히 부어서 안 먹죠. 부어서 안 먹죠. 그렇죠. 하지만 탕수육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탕수육의 생명은 튀김도 있지만 그 위에 끼얹는 루. 루? 그걸 루라고 해요. 그렇군요. 탕수육의 생명은 튀김 그 고기를 튀긴 그 튀김이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저는 방점을 루에 두기 때문에 이것을 찍어 먹으면 그 루를 만드는 방법도 다양하고 그 맛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루의 맛을 충분히 느끼기 위해서는 튀김 위에 루를 싹 부어서 아이고 루의 맛이 튀김에 싹 배어들고 이게 튀김을 잘 튀기면 루를 부어도 눅눅해지지 않는다. 따라서 룰을 부어서 먹는 것이 탕수육의 본연의 맛을 즐기는 훨씬 좋다. 그럼 사실 이거 자방구등원님은 네네네. 탕수육의 핵심이, 핵심이 튀긴 돼지고기가 아니라 위에 붙는 이 소스 룰이라는 얘기시잖아요. 저는 그 세상을 양분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 탕수육의 생명은 그 튀김과 룰의 절묘한 조화다. 하지만 약간의 가중치를 더 둔다면 이 룰을 만들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게 뭐 간단하게 생각해서 뭐 간장, 식초, 설탕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맛도 다양하게 돼서 색깔도 투명한 게 있고 검은틱틱한 게 있고 붉으리죽죽한 게 있고. 그렇죠. 따라서 이 루가 제대로 만들어진 루가 탕수육의 튀김과 합공을 했을 때 진정한 맛이 나기 때문에 저는 부어서 먹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맛을 낼 수 있다. 여기서 핵심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네네네. 굉장히 잘 만들어진 루와 잘 튀겨진 고기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변의 중국집 그렇게까지 탕수육에 공을 들일 수 있는 중국집이 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13만 중국집 사장님들을 무시하는 겁니까? 아니죠. 물론 이분들이 제대로 다들 각 잡고 그분들이 여봐요. 각 잡고 그분들이 다 매일 10시간씩 그 좁은 주방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왜냐? 이렇게 하면 되죠. 10시간씩 이렇게 네네네. 고생을 하기 때문에 네네. 사실은 이분들이 그렇게 정말 하나하나 정성들여 튀길 만한 그런 어떤 여유가 없어요. 물론 이분들이 각 잡고 딱 오늘 탕수육 하나만 만든다 그러면 제대로 진짜 기름 쓰고 이렇게 웍질을 해서 제대로 나오겠지만 우리나라 중국집의 현실은 굉장히 또 탕수육 요즘 저가 경쟁에 저가 경쟁에 발음 조심하세요. 저가라니요. 저가 경쟁에 예, 예, 예. 그거 했기 때문에 네네. 빨리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맞아요. 매일 또 많이 만들어놔야 되고 그렇죠. 많이 만들어야 되고 그러면 사실 이게 이 완벽한 이 조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완벽하게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저라고 탕수육인데 부먹 안 하고 싶겠습니까? 근데 맛이 없잖아. 여봐요. 당신 얘기하는 건 안 하고 싶어하는 표정이에요 지금. 하지만 이 룰을 우리가 제대로 잘 만들어 전분을 또 얼마큼 넣느냐에 따라서 이게
코처럼 무조건 흘러내리기만 하느냐, 네. 아니면 촉촉함을 유지한 상태에서 루와 같이 웍에서 익어가는 다양한 채소의 맛까지 끌어낼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그 루가 탕수육의 그 튀김 위에 적당량이 싹 뿌려져서 그것이 싹 채에 스며들기 전에 딱 씹었을 때 루의 뜨끈함과 그 끈적거림이 1차로 지나간 후에 100% 바삭하진 않지만 튀김의 그 고소한 맛이 같이 어우러질 때. 자, 여기서 중요한 얘기 또 나왔습니다. 적당량을 붓는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네. 정말 튀기는 것도 적당량 튀기는 거야. 그리고 사실은 우리 탕수육이 요리이기 때문에 절대 혼자 안 먹습니다. 최소한 두 명 이상 먹습니다. 맞아요. 탕수육을 네. 혼자 한 그릇 다 먹는 사람 무시하는 거예요? 지금? 아, 물론 그러면 그때는 두 접시를 시키면 되겠죠. 하지만 여하튼 둘 이상이 먹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네. 그러면 사실 이때 적당량이라는 것은 사람이 정말 마음 맞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한 사람이 그냥 확 버버리면은 한쪽에서는 이거 다 부으면 안 되는데 이게 적당한 양이 아닌데라고 불만을 가질 수 있어요. 여기서 예리합니다. 예. 여기서 찍 먹으라면은 푹 담그든가 반만 담그든가 3분의 1만 담그든가 마음껏 조정할 수가 있거든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봅니다. 네. 선생님 되게 재밌으시죠? 너무 재밌어. 이것이 우리가 루를 탕수육 튀김 위에 부어서 부어진 상태에서 네. 고기 한 점을 집어서 먹는 것과 네. 찍어서 먹는 것과 네. 루가 묻어있는 건 똑같아요. 아, 그렇죠. 나는 튀김의 바삭함이 좋다 네. 라고 주장을 할 거면 네. 루를 붓지 않은 상태에서 네. 고기 튀김을 먹고 네. 다 삼키고 나서 수저로 룰 한 숟갈 떠먹어라. 네. 이렇게 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찍먹 아닙니까? 에이, 그게 아니죠. 찍먹이죠, 이게. 이미 찍먹은 찍는 순간 이미 그 찍는 순간 룰와 결합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삭한 팀이 없어지는 당신이 거죠. 당신이 바삭함 이미 없어졌어. 라고 나는 조심스럽게 주장을 해봅니다. 전국에 계신 13만 중국집 사장님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아, 우리 흑백 논리를 싫어하시는 자방고등어님이 이러시면 그렇죠. 안 되죠. 바삭함의 반대말은 안 바삭함이 아닙니다. 살짝 눅눅함도 있고 살짝 바삭함도 있고 조금 애매하게 거예요. 바삭한 이런 것도 그게 있거든요. 그게 마치 적당량과 똑같이 그러니까 애매한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룰을 찍는 순간에 찍는 순간 바삭함 완벽한 의미에서 바삭함 없어지지만 그래도 안 바삭함과는 거리가 있는 바삭함이 맞아요. 있거든요. 맞아요. 내가 어떤 부모판은요. 그 탕수육의 반만 찍더라고. 그렇죠. 그래서 약간 눅눅해진 부분과 여전히 바삭한 부분을 한 입 안에서 동시에 느끼고 싶다. 그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부목파 여러분들의 입장을 대변해서. 근데 반을 부었으면 여봐요. 얘기할 때 좀 이런 식으로 한나라당 식으로 상대방이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코가 다 나오네. 한나라당 식으로 말이지 얘기하고 있는데 끼어들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한나라당이 지금. 없습니다 지금. 아, 없어졌나요? 네, 새누리당입니다. 네, 저는 뭐 새누리당이 있는 네. 당이 있는 걸 몰라가지고 네. 따라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앞으로 걸신 배틀을 진행을 하는데 이게 저희가 여기서 밤새도록 얘기해도 네. 결론이 안 납니다 이거는. 아, 이건 결론이 있죠.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릴게요. 아, 그렇죠. 저는 한편으로는 붕어파면서 한편으로는 찍먹파인데 네. 왜 그러냐면 저는 그 이 찍먹파의 그 많은 그 불만 또 찍먹파의 많은 어떤 그 계승적 시도를 존중합니다. 왜냐하면 특히 이제 이 탕수육의 배달 음식이 됐을 때와 우리 지금 두 분의 얘기 중에 빠진 게 있어요. 네. 배달 탕수육과 현장 탕수육의 차이를 그 적시하지 않았다. 그걸 저희 간과했네요. 네. 사실은 이제 그 우리 대부분 탕수육을 물론 이제 우리가 식당에서 직접 먹을 수도 있지만 배달을 시켰을 때는 거의 요즘은 100% 다 이렇게 분리해서 나오죠. 루하고. 예, 예, 예. 아, 그렇죠. 예, 탕수육이 분리해서 나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걸 이미 다 부어서 배달이 왔을 때는 그냥 그 루 속에 튀김 옷이 다 풀어지거나 눅눅해진 경우가 있고 또 요즘은 1인 2인 가구가 많다 보니 이 탕수육 이게 또 동네마다 또 양이 좀 다르긴 하지만 양이 좀 많은 데가 있어요. 또 요즘 이렇게 양 경쟁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부어놓은 거는 다 먹지 않으면 버려야 해요. 근데 찍먹파들의 또 이 그 현실적인 또 견해들은 뭐냐면 남은 것은 견해. 남은 것은 또
남겨놨다가 야, 또 다음날 먹을 수도 있다. 저의 승리네요, 그럼. 네. 그런 어떤 현실적인 요인들이 있죠. 그런데 사실 저는 이 배틀은 조금 요즘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의제인데 좀 이건 문제가 있는 의제다. 문제 자체가. 왜냐? 1965년 이전 출생자들은 다 그 기억이 있어요. 당시 중국집에 가면요. 탕수육이 있고요. 덴뿌라라는 그 이 덴뿌라라는 메뉴가 또 있었어요. 이 덴뿌라가 뭐냐? 네. 덴뿌라 그냥 튀김이잖아요. 튀김. 근데 이 덴뿌라가 뭐냐면 루를 뿌리지 않은 지금 우리 배달 중국집에서 이렇게 고기만 튀긴 고기 있잖아요. 오, 네. 그 요리 이름이 덴뿌라였어요. 아. 그러니까 이미 1960년대에도 70년대까지 70년 한 중반까지는 제가 볼 때 모든 중국집에 덴뿌라라는 요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때도 부목파 반 부목파들이 있었다라는 거야. 아하. 붙지마. 그 찌득찌득한 거 붙지마. 나는 그냥 고기 튀김만 간장에 찍어 먹겠다. 야.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면은 오히려 그때는 반 부먹파가 더 많았다는 얘기네요. 메뉴가 따로 있었을 정도니까. 그렇죠. 네. 근데 제 기억으로는 예전에는 탕수육은 무조건 다 부어 먹었거든요. 사실 더 엄밀하게 말하면 이미 부어 먹는 탕수육은 탕수육이 아닙니다. 아. 어찌 보자면 바로 그 고기를 두 번 튀기잖아요. 더 튀기고 그 루라고 하는 것은 사실 지금처럼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바닥에 축축하게 이렇게 남을 정도가 아니라 바로 이 웍에 볶으면서 살짝 그 전분 루가 이 튀김 고기 튀김 표면에 살짝 앉는 정도였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미 붓는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아 탕수육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냥 이미 따로 만들어서 붓는 것이 아니라 고기를 튀기고 그 튀긴 고기를 다시 전분으로 볶는 정도. 그래서 그런 것은 이미 완제품을 이렇게 그 담아서 테이크아웃으로 한 두세 시간 뒤에 먹어도 그렇게 눅눅하지 않습니다. 저도 어릴 때 기억나는 게 부산에 굉장히 잘 아는 그 동화반점이라는 지금 없어진 굉장히 유명한 그 큰 그 중국집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이제 직장에서 무슨 이제 뭐 야유회 이런 거 갈 때 우리 왜 미국 영화 보면 걔들은 다 중국 음식들을 이렇게 이런 종이 박스에 테이크 그 차이나 인박스 차이나 인박스 배달해 먹잖아요. 그때도 이렇게 그런 그 차이나 인박스에 탕수육들을 담아서 이렇게 차에 싣고 이렇게 뭐 바닷가나 산에 맞습니다. 이렇게 가서 먹었어요. 네. 젓가락으로. 이미 1970년대 초반에. 네. 근데 저는 탕수육을 그때 처음 먹어봤습니다. 그 이 야외 테이크아웃용으로. 그때 제가 그 엄마한테 한 유명한 말이 있죠. 유명한 말인가요? 네,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네. 엄마 세상에서 이렇게 맛있는 건 처음 먹어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맛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제가 처음으로 만났던 그러니까 아마 만든 지 3시간쯤 지난 루가 묻어지는 상태에서 최소 3시간에서 4시간이 지난 탕수육이었는데 전혀 뭐 어색합니다. 불쾌하다든가 어색하다든가 축축하다든가 이런 느낌이 전혀 없는 완벽한 탕수육. 그러니까 서너 시간이 지나도 이건 먹을 만하다. 그랬을 때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정말 창조적인 그 중국집은 이제 좀 더 배달 탕수육인데도 부목 찍목의 논쟁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그런 정말 좀 더 고퀄리티 탕수육의 본질에 충실한 그리고 또 찍목파들을 위해서 난 그것도 싫다 그러면 다시 덴뿌라 메뉴의 부활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게 찍어 먹는 소스를 또 새로 지금 세대들의 감각에 맞게 새롭게 개발한다면 또 다양한 새로운 그 또
돼지고기 튀김의 세계가 열리지 않을까. 참고로 저희 아버지는 그때도 그 60대 말 70대 초에도 이 룰을 바른 탕수육 싫어하셨어요. 아, 찍 먹이셨군요. 네, 물론 아, 잠깐만. 덤불어 갖고 와. 탕수육 애들이 먹는 거 그런 거 갖고 오지 마. 달달하다 이거지. 아. 뭐 어떻게든 달달한 거 싫다. 아. 이건 애들이랑 먹는 거다. 아. 그래서 꼭 이 간장에다 식초 좀 부어서 초간장에 찍어 드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럼 어쨌든 그러면 결론은 정말 탕수육에 진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근데 결국 이 부목직목 논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그 먹는 방법의 취향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어느 틈엔가 좀 실종돼버린, 너무 대중화되면서 좀 실종돼버린 탕수육에 대한 본질을 한번 다시 되돌아보게 하는 그런 좀 계기가 좀 발전했으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예. 바로 이런 식으로 정말 우리가 배틀과 동시에 의의를 찾는 바로 이런 배틀을 다음 주에 저희가 걸신어분들을 데리고 걸신 게시판에 여러분들을 데리고 진행할 예정인데요. 그러면 우리 다음 회차 때 다음 걸신 배틀에서는 그러니까 5월 셋째 주 방송분이 그렇죠. 되겠네요. 아마 녹음은 4월 뭐 25일인가 4월 25일쯤 네. 게시글에 언제까지 마감인지는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제를 이제, 그럼 말씀 그렇죠. 다음 주제를 본격적인 걸신 배틀 네. 첫 번째 네. 시간의 주제 네. 어떤 게 될까요? 아 사실은 이제 우리 그 소면이죠 소면 이 오. 소면은 참 우리 뭐 굉장히 오랫동안 많은 서민의 한 끼 식사도 되고 그렇죠 간식도 되고 야잠도 되고 참 정말 먹어도 밥 다음으로 물리지 않는 주식이자 부식입니다 간식인데 그 얼마 전에 JTBC 뉴스에 보니까 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인구 1인당 면 소비 1위에 드디어 등극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네, 물론 이제 그 면에는 뭐 라면도 있고 면. 뭐 네. 냉면도 있고 예, 예. 뭐 아주 뭐 칼국수도 있고 쫄면도 있고 다양하겠지만 예, 예, 예. 그 중에서도 가장 우리에게 친숙한 면은 역시 소면이다. 왜냐하면 집에서도 많이 해 먹고 왜냐하면 그렇죠. 쫄면 집에서 잘 안 해 먹습니다. 맞습니다. 냉면 그렇죠. 집에서 해 먹기 어렵죠. 그렇죠. 짜장면 집에서 좀 해먹기 할 수는 있겠지만 불가능합니다. 네. 안 먹습니다 집에서. 그리고 네. 우리나라 집에서 하면 이상 맛이 없어. 맛이 네. 너무 없어요. 네. 면을 얼마나 좋아하는가를 그 반증하는 것이 마트에 가 보면 건면 네. 코너가 네. 점점 넓어지고 있어요. 네. 대기업들이 뭐 제일제면서부터 시작해서 기존의 강자인 오뚜기 뭐 등등해서 청수도 있지 않습니까? 청수 면들이 종류가 엄청 많아요. 소면 맞습니다. 종류가. 예. 요즘 별의별 예. 그 콩가루를 넣는 뭐 인스턴트 면들이 네. 굉장히 치열한 시장에서 배틀을 맞습니다. 하고 있어요 이미. 맞습니다. 근데 이제 역시 이 소면 또 우리 또 소면하면 또 전통적인 또 그 우리 그 제면소들 또 몇 군데 이미 소개해드렸죠. 또 이 전통적인 또 이 소면 이 제면소의 소면들을 같이 사와서 집에서 또 이렇게 이 고기 국수 삶아 먹는 맛도 각별합니다. 이런저런 경우에 우리 늘 갈등을 하죠. 특히 멸치를 중심으로 한 이런 막 잔치국수, 그래서 국물 있는 따뜻하게 해장으로 그냥 그리고 이제 약간 예 그 간장 양념 하고 이렇게 약간 뭐 호박이라든가 등 뭐 계란 지단이라든가 등등에 종종 썰어서 이제 좀 고명을 올리고 그런 이 잔치국수 네 잔치국수 네 그런데 아니다 역시 우리는 또 매운 고추장 고춧가루 베이스에 양념을 하는 비빔국수. 아 비빔국수. 네 새콤달콤 매콤. 네. 이 또 갑자기 진짜 먹고 싶어지네. 아 집에 열무김치 남으면 그냥. 그렇죠. 이건 여름이든 네. 겨울이든. 네, 비빔국수에는 배추김치 총총 썰어 넣어도 맛있어요. 맛있고요. 아, 그렇죠. 예, 또 열무 넣을 땐 열무 넣어도 너무 너무 맛있고. 갓김치를 넣어도 맛있고. 갓김치를 넣어도 맛있고. 네. 뭐 특히 이제 다양한 김치 문화를 가진.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또 이 다양한 김치의 취향과 더불어서 저는 정말 옛날에 뭐 짜장면 짬뽕 갈등했다고 했잖아요. 뭐 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네, 뭐 특히 고 김광석도 늘 이렇게 이시키가 이제 이 그 소극장의 황태자로 군림하던 시절에 늘 그
공연장에서 쓰는 18번 멘트 중에 하나가 짜장면과 짬뽕 사이의 갈등. 참 써먹은 기억이 참 납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짜장면 짬뽕으로 주로 갈등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날은 짜장면이 미치도록 먹고 싶고 어떤 날은 짬뽕이 미치도록 먹고 싶어서 가설은 별로 갈등이 안 됐는데 저는 유일하게 갈등할 때가 뭐냐면 이 국수집에 갔을 때 면 종류 중에 잔치국수를 먹을까 비빔국수를 먹을까 결국 두 그릇 다 드시지 않습니까? 결국 저는 다 먹고 말죠. 예. 또 금방 꺼지니까. 아 그리고 그러면은 사실 선생님 같은 경우는 잔치국수를 먼저 먹을 것인가 비빔국수를 먼저 먹을 것인가 그건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 그 두 개를 다 먹을 때는 당연히 비빔국수를 먼저 먹어야 돼요. 예. 국물을 시원하게. 예. 그러면 그 뒤에 이 잔치국수의 맛이 훨씬 더 배가 됩니다. 근데 잔치국수를 먼저 먹어도 좋아요. 좋은데 비빔국수를 먹을 때 좀 잔치국수의 기억이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근데 비빔국수를 먼저 먹고 잔치국수를 먹잖아요. 그러면 그 뜨거운 멸치 그 국물을 마시다 보면요. 그 뱃속에 이미 들어가 있던 그 비빔국수가 다시 조금씩 반추되기 시작합니다. 오. 그 맛간 느낌이. 마중 올라와요. 예, 그러니까 내가 지금 먹고 있는 것은 분명 잔치국수인데 동시에 내 이 입과 제 내리를 지배하는 것은 또 비빔국수 맛이 다시 쏙 스물스물 올라와요. 아, 그거는 정말 경험을 해보시면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아실 겁니다. 막 토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집어넣는 거 아닙니까? 비빔국수 엄청 많이 먹어가지고. 아니요. 아직 근데 이 순서가 바뀌면 그런 맛이 없어. 순서가 바뀌면 당장 내일부터 해봐야겠네. 네. 한 희한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 그 유일한 갈등이 보통 잔치국수 집은 꼭 비빔국수 다 하거든요. 비빔국수 하는 집은 또 잔치국수 하고. 나 그거 먹을 때 진짜 갈등되고 두 명이 요즘은 이제 그렇게 많이 못 먹어. 옛날에 무조건 좀 갈등하다가 두 개 다 시킵니다. 근데 요즘은 그렇게 못 먹으니까 두 명이 가서. 네, 하나씩 시켜가지고 우리 반씩 나눠 먹자. 그렇게 하다 그럼 내가 그게 다 먹게 돼서 또 온갖 비난을 다 뒤집어쓰는 이제 그런 패턴인데요. 잔치국수 대 비빔국수. 자, 좋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 잔치국수냐 비빔국수냐 우리 벙커원 딴지 라디오 게시판에 정말 논리적이고 굉장히 창조적이고 창조적인 혹은 어떤 감정에 호소하는 직관적인 씨발 맛있어 뭐 그냥 이런 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엄선해서 두 분을 모셔서 바로 이 자리에서 강원랜드에서 우리 또 걸신과의 만찬까지는 아니지만 여하튼 등등 어떤 식사권까지 포함한 그런 배틀을 하실 수 있다. 그 이런 거를 하다 보면은 제 경험상 우리 이거 배틀 할 때는 그럼 뭐 만듭시다. 주방도 가깝고. 그렇죠. 예. 그렇죠. 뭐 먹어보고. 우리도 자방 고등 것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좋은 우리 소면을 그래도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또 출연하신 분에게 뭔가 뭐 우리가 뭐 그 뭐죠 뭐 방송 출연료도 드릴 수 없고 한데 딴 건 몰라도 글심표 잔치국수와 비빔국수는 우리가 제공해드리겠다. 아 좋습니다. 약속하시는 겁니까? 약속하시는 겁니다. 야, 그러면 우리가... 갑자기 이 시점에서 그럼 우리 캐비어 대 푸아그라 이런 건 못하겠네요. 자 그래가지고 이런 걸 하다가 한 가지 걱정되는 점이 네. 분명히 우리는 잔치국수 대 비빔국수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사실 칼국수가 더 맛있잖아요. 이렇게 올리는 애들이 있었고 선배는 제발 없기를 바라면서 제발 묻는 말에만 대답을 해주시기를. 아니면 제발 아니면 그 칼국수를 우리 강원랜드에서 맛있는 걸 해줄 수 있다 이런 분들이라면 환영입니다. 직접 찾아와가지고 찾아와서 재료 다 갖고 재료 갖고 와서 이 칼도 안 씁니다. 제가 가져온 칼을 쓰겠습니다. 뭐 이렇게 이런 분들이라면 또 환영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걸신 배틀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걸신의 음식 인문학.
어 선생님 그럼 네. 오늘은 오늘의 음식 인문학은 어떤 주제를 또? 네, 우리가 뭐 시즌 1에서도 계속 아, 이 음식 인문학을 통해서 참 음식을 가지고 음식과 사회, 음식과 인간, 네. 또 음식 대 음식, 음식 속에 숨은 또 우리의 많은 그 정말 인간의 많은 역사들을 살펴봤는데요. 아, 참 아무래도 이게 우리 글씨네로 불러다오의 별로 인기는 없지만 가장 정체성을 보여주는 코너라서 아, 어, 시즌2에도 계속 그렇죠. 아까 게시판에도 보셨다시피 네. 어 왠지 재미없었던 것 같은데 없으니까 너무 허전하다. 정말 이 음식 인문학 없어지면 안 돼요 라고 네. 말씀을 남겨주실 정도로 어, 저도 굉장히 열심히 들었던 그렇군요. 어, 저는 뭐 음식 인문학이라는 말이 굉장히 낯설지 않은 네. 낯설지 않은 제목이 됐어요. 또 최근에 그 주영아 박사가 또 음식 인문학이라는 책도 냈고 맞습니다. 어,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많은 어떤 인문 사회학자들이 네. 음식에 관한 책들이 요즘 정말 미치도록 쏟아지고 그렇습니다. 있어요. 뭐 꼭 옛날에 이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음식하면 다 뭐 만화가 주로 많았다가 아니면 요리책, 아, 그렇죠. 요리책. 그제는 요리책. 지금은 굉장히 그 인문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음식 이론 서적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학문도 패션이 있죠. 이제 트렌드가 있습니다. 가령 뭐 제가 이제 대학은 마치고 그쯤에는 아무래도 80년대라서 그런지 막 이렇게 그 해방 공간이라 그러죠. 네. 1945년에서 1948년 사이 이때가 완전 그때는 핫 이슈였어요. 어 그래서 뭐 태백산맥 같은 아. 그런 소설도 폭발했지만 어 실제로 많은 막 그 시대의 역사 다양한 어떤 역사에 대한 책들이 그 당시에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지금 뭐 헌책방 그 저기 그 사이트에서나 찾을 수 있게 됐지만 어 막 엄청 그 당시 해방 공간에 대한 연구 열기는 정말 엄청났고요. 저도 사실은 논문을 그 시대로 썼을 정도니까 그 예, 굉장히 그 그런 좀 뭔가 어떤 시대별로 그런 그 학문의 흐름들이 있는데 요즘은 발학자들이 그 음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요즘 사실은 뭐 예능에서도 음식 아까 중간에 글이 어, 걸신의 짝퉁 수요 미식회 본다고 힘들었다고 이런 그렇진 않고요. 근데 그 가령 우리 지난주에 나왔던 정은정 박사가 아 박사 수료 박수님 아, 박수님 박수님도 보면은 사실은 어 그런 이제 음식 자체를 굉장히 학문적 대상으로 접근하는 그런 학자들이 그렇죠.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또 실제로 이분들에 의해서 지금 음식에 대한 우리의 담론이나 음식에 대한 어떤 그런 인식들의 수준들이 굉장히 지금 참 짧은 시간 안에 굉장히 깊고 넓어지고 있는 것은 참으로 고무적인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뭐 그런 대목에서 뭐 우리 글씨네로 불러다오의 음식 인문학 코너가 뭐 약간의 어떤 그런 기회를 한다면 얼마든지 참 좋은 일이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부터는 좀 우리가 지난 시즌에서 좀 너무 중후한 주제들을 너무 많이 다뤘어요. 저도 이제 대충 이제 재고도 다 떨어지고 좀 지치셨죠? 예, 네, 좀 지치기도 하고 네. 그래서 조금은 이제 좀 밝고 가벼운 주제들도 가끔씩 좀 이렇게 섞어가는 그런 방향으로 조금 맞습니다. 변화를 주려고 합니다. 살고 봐야죠. 아, 저도 저부터 살아야겠어요. 제가 이제 늘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이제 제가 또 요즘 또 명리학 그 강의를 계속 또 계속 꾸준히 하고 있는데 주로 이제 엄마들 보면 자기 남편 거 혹은 자기 자식 거 우리 자식 이번에 대학 갈까요? 뭐 남편 승진할까요? 근데 저는 꼭 그런 얘기 줍니다. 뭐가 중요하냐고 그런 게 네가 사는 게 중요하다. 네가 잘 사는 게 중요하다. 네가 있고 남편이 있고 자식이 있는 거지 뭐 야 네가 그 힘 네가 아프고 힘들고 뭐 삶에서 아무런 그 어 그런 행복감을 못 느끼면 야 남편 자식 다 소용없다 이제 그런 말을 맞습니다. 하잖아요. 나부터 살고 보자. 네. 간통법이 폐지됐죠. 거기서 이 말이 왜 나와? 그게 말입니다.
아 민사로는 민사는 여전히 걸 수 있어요. 맞아요. 아, 네. 더 세. 더 세요. 간도비 편지 돼야 돼 근데. 대신 딸 통법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도 아, 뭐야? 예, 있습니다. 네. 뭐였죠? 같은 예. 야동을 다운 못 받게 하는 그런 법이 이제 눈앞에 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음식 문화의 주제는 굉장히 우리에게 친숙하나 사실은 굉장히 어쩌면 거리가 먼 어떤 아이템이에요. 근데 사실 이 아이템을 생각하면 야 우리가 이걸 너무 쉽게 생각해 오지 않았나. 오. 이렇게 친숙하면서도 우리는 굉장히 쉽게 생각하는 아이템이 하나 있어. 제가 보기에. 제가 오늘 아침에 사실은 딱, 아 이걸 오늘 주제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영감이 확. 네. 바로 버터입니다. 아. 버터. 네. 아침에 이런 때 있잖아요. 저는 그 식빵으로 끼니를 때우는 것을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네, 전 좀 있었어요. 제 때만 하더라도 사실은 빵이 제 세대만 하더라도 빵이 그렇게 친숙한 세대는 아니었습니다. 흔하지도 않았죠. 흔하지도 않고 귀했죠 아주. 그런데 이제 이상하게 저희 부모님이 그 당 이제 미군 부대에 근무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한 부대에서 42년을 근무하시고 은퇴를 하셨는데 제가 어릴 때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제 워낙 또 풍류객이시고 또 노름도 좋아하시고 이래가지고 이제 그나마 간신히 힘들게 이제 이른바 내 집 마련을 했는데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국민학교 1학년 때 어머니의 각국의 노력으로 이렇게 그 내 집 마련을 했는데 아버지가 그걸 이제 다 날리게 시게 된 거야. 이제 뭐 내 우리 집에서 살아본 지 몇 년도 안 돼가지고 한 3년도 안 돼서 그 집 쪼그라게 생겼어요. 아이고. 근데 이제 근데 그때 저희 어머니도 같이 일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정말 저는 그 여자분들한테 어떤 경우에도 여자들이 경제적인 자립을 해야 된다. 어허. 독신으로 안 살아도 저는 그때 어릴 때 그걸 봤어요. 만약 어머니가 그냥 살림만 하셔서 우리는 아주 그 뭐 어쩔 수 없이 다 길바닥으로 다 이 난질 그런 판인데요. 오늘날의 강원은 없었던. 뭐 어쩌면 더 잘 됐겠죠. 반전인데요. 근데 이제 그때 어머니는 이제 또 주부이면서 여자니까 이렇게 힘들게 생애 처음으로 마련한 집에서 쫓겨나고 싶지가 않은 거야. 남편은 밉지만. 그래서 그 이제 이른바 채권자들에게 가서. 우리는 둘이 다 번다. 근데 우리 월급을 앞으로 이 다 갚을 때까지 다 줄 테니 네. 이 집을 넘기지 말아다오. 아. 그렇게 이제 타이다이로 설득을 설득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로부터 약 1년 반 가량 엄마 아버지의 월급은 전부 만져보기도 전에 월급 날 다 이제 잡을 당한 거예요. 그때부터 제 이제 고난의 행군이 시작됐습니다. 집을 지키는 대가의 고난.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쌀을 팔 돈도 없는 거예요. 밥을 먹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그래서 어떻게 뭐 김치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뭐 친척들 뭐 이런 데서 좀 도움을 받고 뭐 이런 장류들 이런 것들 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렇게 쌀 좀 빌려 좀 주라 이런 거는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농촌도 그렇죠. 아닌데. 근데 이제 미군 부대를 다니셨으니 어떻게 아버지가 또 수단은 좀 좋으셔서 미군들의 그 식빵들을 좀 살짝 빙따리면서 직군용으로 빼가지고 이제 굉장히 저렴하게 하고 나오신 거예요. 근데 이 식빵은 당시 우리 어린 그 당시에 그 어린 세대들의 계란은 그 환상적인 정말 엄청나게 잘 사는 집에는 안 먹을 수 있는 없는 집은 구경도 못하는. 그런 거 있지만 그거 매일 먹어보세요. 저는 사실 그래서 오랫동안 빵을 먹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서. 그래서 이제 아침도 토스트, 점심도 토스트. 또 뭐 발라 먹을 게 별로 마땅치 않았기 때문에 뭐 그 계란이 있을 리가 없고 고기가 있을 리가 없으니. 김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제 주로 버터에 버터를 발라서 혹은 설탕 좀 뿌려서. 그렇지. 잼도 막 진짜 정말 어쩌다가 한번 어떻게 잼 생기는 날 그것도 이렇게 왜 미군들이 왜 우리 요즘도 이렇게 레스토랑 이런 데 가면 조그만한 이렇게 그 일회용 잼 있잖아요. 호텔 아침 먹을 때 먹는 거 아침 먹을 때 나오는 거 그런 거 어떻게 좀
또 식당에서 남은 걸 좀 아버지 세배 오셨을 때 주머니에 넣기가 용이해. 그럴 때나 잼 발라 먹고. 그러니까 아침을 저 점심 도시락도 잼. 아 저기 식빵 토스트. 저녁 또 토스트. 그래서 어쩌다가 이제 재수없게 친척들에게 좀 쌀이라도 좀 갖고 내방하시면 밥 먹고. 이제 그런 사람이 있었어. 근데 이제 제가 제일 좋았던 건 점심 시간이에요. 왜? 도시락에 이렇게 이 토스트 싸가면 제가 또 그때 좀 부산에서 좀 잘 사는 사람들이 다니는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그 잘 사는 집에 애 새끼들도 그 별로 자주 못 보는 목이니까 애들의 환장을 하는 거지. 물물교환 순 1위. 그렇지. 그러면 이제 막 저는 그중에서 제일 좋은 도시락 바꾸자. 그래서 저는 그 오히려 점심시간을 밥을 먹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 이제 뼈아픈 역사가 저한테 있었기 때문에 식빵 고난의 장정 이후에 제가 한동안 밥을 먹지 않았다라는 그래서 이제 그때 저는 또 버터랑도 친해질 수밖에 없던 생빵을 먹을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 버터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은 뭐 그때나 지금이나 아마 지금 60대 이전 세대들은 굉장히 참 친숙한 것입니다. 특히 이제 그때 요즘 우리가 그 뭐 심야식당에도 소개됐고 일본 만화 버터 간장 바. 바타라이스. 예, 버터라이스. 예. 근데 정말 저를 정말 많이 먹었거든요. 저도 많이 먹었어요. 많이 먹죠. 이렇게 버터 이렇게 그때는 뭐 버터 갈 때보다는 마가린 때가 더 많았지만. 그래서 마가린이었죠 주로 사실은. 네. 근데 오히려 저희 집은 버터가 더 많았어요. 오. 그냥 마가린은 돈 주고 사야 되지만 버터는 또 슬쩍 갖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이게 장소 이동만 하면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버터나 마가린으로 이렇게 넣고 간장 한 두 방울 두드리고. 그리고 이제 뭐 된다면 계란 후라이를 약하게 해서 이렇게 그 비벼 먹는 그 맛은 굉장히 우리에게 좀 어릴 때부터 그 버터의 맛을 친숙하게 해준 맛입니다. 근데 지금 특히 이제 프랑스 요리라든가 그 서양의 요리에 제일 베이스가 되는 게 뭐냐? 버터예요. 버터입니다. 네. 버터가 없는 이 서양 요리, 특히 프랑스 요리 이런 것은 생각하기가 어렵대요. 모든 소스에 걔들은 이제 사실은 버터 베이스로 이렇게 그 먹게 되죠.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우리가 서양 음식이 좀 처음 먹으면 맛있고 맛있는데 매끼 먹으면 좀 느끼하다라고 느끼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이제 버터나 크림 같은 이른바 유지방 이 음식 재료 때문에 사실 그걸 느끼는 것이거든요. 그쪽 소고기가 우리 소고기보다 느끼할 리는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 버터가 결국은 유럽을 중심으로 한 서양 음식 문화의 모든 것을 결정했다라고 맞습니다. 할 정도로 굉장히 이제 음식 요리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을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 버터라는 게 그럼 걔들은 그러면 언제부터 그럼 뭐 그리스 로마 때부터 버터를 먹었느냐? 아닙니다. 물론 그리스 로마 시대에도 버터가 있었어요. 오. 네. 그런데 실제 로마 시대 때만 하더라도 버터를 굉장히 경건하고 아주 뭐랄까 무시했다. 아니 왜? 그러니까 이 버터의 맛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굉장히 로마인들의 감각에서는 굉장히 천박하게 느껴진 거죠. 실제로. 기록에도 그 남아 있어요. 네. 로마인들 특히 뭐 플리니우스 같은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냐면 버터를 두고 야만인의 음식이다. 그래서 사실은 이 특히 그래서 로마를 지배했던 가장 기본적인 식재료는 뭐냐면 올리브 기름이었습니다. 아. 그래서 유럽 음식의 역사는 올리브 기름파와 버터파로 아니게 돼요. 그래서 이 뭔가 이 버터가 갖고 있는 뭔가 이렇게 그 끈적한 느낌, 다음에 무거운 느낌,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는 굉장히
세련되지 못한 맛으로 이렇게 그 느껴졌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버트라고 하는 것은 사실 생각보다 굉장히 인류 역사에서 일찍 출발해 등장했습니다. 실제로 이것은 그 유럽에서 만든 음식이 아니라 중앙아시아의 유목민들의 음식이었어요. 아, 역시 예. 그래서 또 천시엔 쓰지도. 그렇죠. 그렇네요. 유목민들의 음식이어서 그러니까 이제 가령 그 소나 염소, 양, 뭐 야크 이런 이제 동물들의 젖을 가죽 주머니에 넣고 그렇죠. 말 타고 이제 존다 달리다 보면 그게 이제 버터가 되잖아요. 변하죠. 변하죠. 네. 아마 그래서 버터는 사실 집에서 다 쉽게 만들어 먹을 수가 있습니다. 힘이 맞습니다. 들어서 그렇지. 그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반고등어도 버터 그 집에서 저도 뭐 만들어봤는데 네. 뭐 종아리도 만들었었었고 요게 그 생각보다 쉽습니다. 야 그럼 어떻게 만들어요? 요거를 마트에 가면은 네. 유제품 파는 코너에 우유가 있고 네. 휘핑크림이 있고 휘핑크림 생크림이 있습니다. 생크림 생크림을 사가지고 집에 와서 네. 방법이 이제 각자 주장하는 게 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생크림을 그 이 뚜껑이 달려 있는 병에 네. 한 반 정도 넣고 네. 우유를 약간 약간 섞어서 흔들어요. 그 유튜브 같은데 봐도 그 서양 사람들이 집에서 버터 만든다고 하면서 뚜껑 달린 통에 제가 말씀드린 재료를 넣고 한 10분 정도 흔드는 사람도 있어요. 네. 계속 흔들고. 그러다 보면 그 안에가 딱딱해졌다가 결국엔 다시 이게 어떤 덩어리와 그 국물 희멀거나 멀국으로 분리가 돼요 이게. 멀국. 네. 그럼 그거는 이제 면포 같은 데다가 부으면 물은 빠지고 네. 이게 굳어 있는 것이 모여 있는데 그걸 면포를 꽉 움켜주면 그것이 이제 고체화된 버터가 매우 간단합니다. 네. 그래서 주로 이제 그 뭐죠 블렌더 같은 거. 예. 네. 블렌더는 돌리죠. 손으로 하기 힘드니까. 힘드니까. 그걸로 이제 계속 돌리고 있으면. 네. 이게 이제 고용화합니다. 예. 그게 버터예요. 오. 이제 말 타고 존다 달리다 보면 이게 계속 이제 막 계속 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흔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미 그 기원전 뭐 한 3000년, 2000년 전에 이미 유목민들의 이 버터 문화가 네. 이 농경 문화 그러니까 이제 뭐 유프라테스 뭐 강 주변 그러니까 수메르 지역 그다음에 나일강 유역 이집트 이미 농경 지역에 이미 다 전파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버터는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인간이 만드는 음식 종류 중에 하나인데요. 그런데 이 버터는 프랑스 요리에서 가장 중요한 그 이른바 베이스로 쓰이는 것은 18세기나 와서입니다. 오. 그러니까 그전에는 버터가 결코 그 서양의 이른바 주류를 귀족들의 요리에서는 환영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주로 그럼 뭘로 이들은 먹었냐? 그러니까요. 주로 향신료들, 특히 후추. 후추. 부의 상징. 거의 화폐 그 자체인. 금보다 비싼. 그래서 오히려 맛이 신맛. 신맛, 매운맛, 후추가 갖고 있는 신맛과 매움 이런 중심의 미각이었다라는 거예요. 자극적인.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이 뭔가 자신의 어떤 가오를 좀 가오, 사회적인 어떤 그런 권위, 권력의 상징이었고 이 버터는 이런 이거는 저 없는 동네 애들이나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이것이 이 후추 중심의 미각이 18세기에 드디어 버터 중심으로 옮겨지면서 뭔가 좀 달고 순하며 부드러운 이 식감이 결국은 유럽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어떻게 이른바 양식이라고 말하는 그 맛은 2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야, 근데 그럼 무슨 이게 바뀐 무슨 이유가 있었나요? 일종의 저는 그것이 인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정확한 그 정서를 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 추장컨대 향신료 이른바 그 대항해 시대를 통해서 이제 동방의 향신료들이 들어오면서 네. 사실은 그 새로운 것에 열광하면서 이제 16세기, 17세기
15, 16, 17세기에 이제 이 향신료의 시대가 열리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그 향신료라는 게 굉장히 자극적이지만 그것이 그 자체가 그냥 인간의 어떤 그 감성을 지속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그것만 먹는다면 아무리 후추를 좋아하는 사람한테 아침 저녁으로 후추 막 뿌려가지고 계속 그 음식을 주면 네. 사실 그건 제가 볼 때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 안정적이지 않죠. 그 무뎌질 수 있고 또 그 쾌락이 네. 순간적인 쾌락이 네. 자극적인. 네. 그래서 결국은 그런 자극적인 그 동방의 향신료에 대한 어떤 로망들이 이제 아무래도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사라지는 거고 결국 이거는 좀 더 안정적이고 그 지속적이며 순화된 어떤 맛들을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또 요리의 기법들이 발전할수록 왜냐하면 우리가 버터 베이스라고 하지만 버터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야말로 베이스이고 그 위에 다양한 또 맛, 느낌, 그 냄새 이런 것들을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다양한 어떤 그 요리의 실현이라는 어떤 차원에서 버터 쪽으로 결국 서서히 무게 중심이 얼마 갔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아까 제가 올리브파와 버터파라는 얘기를 했는데 올리브 그렇죠. 기름이 지배했던 이쪽에 비해서 버터는 유럽에서도 버터를 굉장히 어느 정도 먹은 지역이 있어요. 그냥 뭐냐 북쪽 아 추운데 스칸디나비아, 게르만, 독일 지역, 다음에 동구 지역 아무래도 이 유목민족과 가까운 쪽 아. 이쪽은 또 이전부터 버터를 먹었단 말이에요. 계속 아. 먹어왔기 때문에 이미 유럽의 반은 버터를 2000년간 계속 먹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대국들은 남쪽의 애들이 보기에는 저 본래 야만적인데 아. 버터까지 쳐먹는 놈이야 쟤들은. 아 무슨 머슴법 같은 그런. 아 네. 그렇죠. 근데 결국은 이제 이런 막 야만족이라고 불리우는 자들의 그 입맛이 아 또한 또 이제 전체 유럽을 통합하게 되는 야, 그런 혁명의 승리네요. 혁명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 가장 까다로운 프랑스 지역에서도 버터를 처음으로 받아들이게 된 지역이 재밌어요. 노르망디 지역에서부터 버터 움직이 시작됩니다. 근데 우리가 노르망디가 뭡니까? 바로 스칸디나비아인들이 북쪽의 민족들이 제 프랑스로 남하해서 처음으로 정착한 곳이잖아요. 그래서 평양냉면 같네요. 북에서. 예, 예. 그래서 결국은 이 북방 계열의 남하가 시작된 지역. 그 이제 그 이 바이킹이 정복한 이 노르망디 지역에서부터 이제 그 우유와 버터, 치즈 같은 이런 그 축산품들이 이제 이렇게 말할까 이제 막 부상하기 시작했고 지금도 그 지역은 이제 이런 그 유제품의 아, 이제 가장 강력한 지역이 되고 이 노르망디 지역이 이제 네들 옆에 네덜란드 이제 플랑드르 지역이라고 그러죠. 네덜란드, 벨기에, 다음에 스위스 같은 쪽으로 이제 전파되면서 이 목축 지역이 넓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쪽은 그렇게 유럽이 18세기 대전까지는 제대로는 목 장기적이고 대규모의 목축의 형태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안정적이 불가능했지만 이런 목축이 되면서 이제 다양한 어떤 유제품들이 이제 그 자신들의 음식 문화에 중추를 이루게 된 거죠. 실제로 14세기까지는 프랑스 요리의 레시피에서 버터가 사용된 거는 1, 2%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던 것이 이제 16세기부터 본격 결정적으로 18세기 이르게 되면 이제 이 버터 중심의 그 음식 문화사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또 아까 우리 첫 시간 그 아까 지난주에 우리가 그 당 얘기하면서 앙리사사 얘기하면서 종교개혁 얘기했잖아요. 네, 그렇죠. 여기 또 이 버터가 또 확산되는 데는 종교개혁의 영향도 오. 굉장히 컸다. 어떤 이유가 그러니까 있을까요? 이제 결국 종교개혁이란 게 가톨릭 교회에 대해서 이제 그 북쪽 독일 지역에 네. 그 새로운 신교 프로테스탄트들이 이제 그
이 가톨릭의 타락에 대해서 네. 그 공격하면서 네. 시작된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사실 그 종교개혁이 시작되는 16세기까지는 거의 어차피 버터를 사용을 거의 그 다수 유럽 지역에서는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금지시킬 필요도 없었죠. 어차피 안 먹는 건데. 근데 이제 그 로마 가톨릭의 관점에서 보면 이제 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 고기 못 먹는 날. 육식을 그만은 뭐 사순날 뭐 네. 신자 아니라서 모르겠어. 뭐 그런 날 있잖아요. 왜 그 뭐 금요일에는 뭐 육식을 안 먹고 생선을 먹는다 뭐 이런 거. 근데 이 육식을 안 먹는 건 고기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동물성 지방 기름. 가장 동물로부터 나온 모든 것을 그 사용을 금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버터도 소에서 나온 우유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버터도 금지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죠. 버터는 거의 안, 이쪽 남쪽에서는 거의 안 먹었기 때문에 교황청이 있는 이 지역에서는 금지할 필요가 없었던 거야. 근데 갑자기 이제 교황청이 이제 이 뭔가 신규교 간의 갈등이 이제 서서히 시작할 때 이 신교도 지역이 특히 버터를 많이 먹는 지역이니까 이걸 문제 삼기 시작을 한다 이거야. 근데 이 또 교황청이 나쁜 짓을 한 게 버터 계속 먹는지 말고 계속 먹어야 되잖아요. 어이 떡꼬치 가만히 있다고 왜 그래 형 뭐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그 새끼들 그러면 좀 이렇게 가오 있게 그래도 안 돼 새끼들아 하면 되는데 네. 이 얄팍한 교황청이 또 면제부를 판 거야. 돈 그러니까 돈 내. 돈 내면 먹게 해줄게. 들어봐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면제부라는 걸 다 별 다야 돼. 야 그렇잖아 우리 정말 딸통법이라고 정말 야동 못 판다 그러는데 면제부라도 좀 팔아줬으면 좋겠어 진짜. 아, 정말. 그래서 이 먹는 것에까지 면제부를 이렇게 굉장히 광범한 지역에 팔았기 때문에 수익이 굉장히 짭짤했다 이거구나. 진짜 창조경제네요 얘네. 완전 창조경제죠. 그래서 사실은 그 루터의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마틴 루터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옷 입는 방식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으신다. 시바 너가 진짜 인간이냐? 정말 작심을 하고 이제 이 부분을 갖다 이제 뒤엎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이 교회라는 것이 이런 우리가 먹고 오랫동안 먹어왔던 음식 문화 자체를 가지고 이제 음식에 대한 자유를 제한하고 훔쳐갔다. 그래서 결국은 그 참 재밌는 게 그래서 이제 이 로마 교황청 가톨릭에서 유럽에서 이탈한 나라들이 이탈한 지역들이 대부분 기존 버터 사용 지역과 거의 일치한다는 사실. 와. 그래서 더욱 더 신교도들의 확산이 사실은 어찌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막 아주 복합적인 가톨릭의 문제들로부터 비롯된 것이지만 바로 우리 사람 입에 들어가는 그 음식의 문제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했다. 불을 질렀다. 불을 질렀다라고 네. 그 할 수 있습니다. 야, 무슨 담뱃갑 인상 생각나고 그리고 참 사실은 전에 저희 걸신 1부에서 커피 얘기 하실 때 제가 제일 감명 깊었던 게 이 커피들이 이제 부르주아들의 음식이고 코코아, 초콜릿이 이제 귀족들의 음식이라 이제 부르주아들이 초콜릿 귀족들을 비하하기 위해서 초콜릿을 애들이나 먹는 음식으로 치부를 했다고 그런 얘기가 굉장히 감명 깊었는데 지금 이렇게 버터가 완전히 무슨 정말 혁명의 상징 같은 네. 그런 음식이 됐네요. 그런 것이 됐는데 더 놀라운 얘기가 또 남아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버터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그냥 뭐 한국 전쟁 이후에 미군들이 들어오면서 바다 그렇죠. 바다 코코넛 이게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미 고려 시대 때부터 한국은 버터를 먹은 나라라는 거예요. 오, 그게 역사적으로 증명되는 겁니까? 예, 역사적으로 기록에 실록에 다 남아 있습니다. 야. 당시에 그 버터가 그럼 한문으로 뭐라고 써 있나요? 그래서 아예 그 버터를 제조하는 지역과
사람이 있어 담당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걸 수유치라고 했습니다. 수유치. 수유치. 오. 라고 했는데요. 얘들 좀 종족이 좀 달라 우리랑. 달단족. 아. 한국에 귀한 달단족. 이게 이제 만주 쪽인데, 그러니까 아. 다 유목민인데 타르타르인들 말합니다. 아. 말 타던 애들이네. 얘네들. 이게 사실 우리 이름은 그 백정 있잖아. 백정. 우리 임꺽정. 네. 뭐. 이 백정의 어디서 출발하냐면 이 달단족들이 이 과거 그 역할을 했어요. 아. 그러니까 이 백정들은 따지고 보면 달단족의 후예들입니다. 타르타르인들의 후예들입니다. 한국에 있는. 그래서 이미 고려시대 때부터 특히 황해도 평안남도 제일 많았대요. 그런데 얘들이 이제 소나 이런 것을 도살도 하면서 아니 소를 다루니까 아 그렇죠 그 우유를 가지고 자기들의 옛날 먹던 방식의 버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여러분 타락죽은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이미 조선조 때 보면 광해군 시대 때도 광해군이 꼭 이렇게 자주 한 끼를 타락죽으로 먹었다. 네. 우유에다가 이제 우유에다가 쌀가루를 넣어서 이제 만든 임금이 먹는 죽입니다. 네. 보양죽이죠, 보양죽. 그렇죠. 식객에 나와서 많은 분들 네. 아시죠. 이런 타락죽을 먹은 알인데 사실 이미 궁중에서는 이미 고려 시대 때부터 버터가 굉장히 중요한 음식이었어요. 중요한 중요까지 왕과 귀족들만이 먹을 수 있는 일종의 그 어떤 조리법으로 먹었을까 궁금하네요. 유럽에서는 완전 반대의 상황이네요. 이렇게 떠서 먹었답니다. 떠서 생으로다가 네. 그래서 그 굉장한 일종의 그 약 처방론을 처방전 있어야만 의이라 그러죠. 네. 의가 이렇게 그런 처방을 한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유치들이 이제 1년에 그 진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왕실 독점 납품이죠. 로얄 밀크 먹는 그 진상을 한 대신에 군역을 멸해줍니다. 버터를 진상한 대가로 군대 가지 마. 군대 안 가도 된다, 너희들은. 버터병이네요, 지금. 완전 버터병이죠. 그래서 이게 문제가 돼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왕이 지 혼자 묻고 또 이제 마음에 드는 신하들한테 하사하고 하사품이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버터가 탁 주면서 그러니까 영의정 그치. 집에 가서 한 숟갈 그러니까, 한 숟갈씩 떡 먹으라고 성은이 만극하여 이런 종지에다가 주면서 그것을 처방에 의해서 먹었다면 뭐 번뜩 든 생각이 네. 변비 치료에 쓰이지 않았을까 이런 또 추정을 한번 해보게 되네요. 네. 갑자기 많은 생각을 하게 근데 하여튼 근데 이제 이게 또 재밌는 것이 이제 왜 이게 명맥이 이어지지 않느냐 네. 이게 끊어진 사람 끊어지게 만든 사람이 있어요. 오. 바로 조선의 세 번째 임금인 태종입니다. 태종. 네. 우리 태종 폐하께서 전하께서 뭔 짓을 했냐면 이게 이제 군적이 면제된 곳 되잖아. 그러니까 달단족이 아닌데 멀쩡한 중간인들이 그 동네에 가서 이제 그 달단족으로 편입돼가지고 군적 면해보려는 놈들이 너무 많이 생긴 거야. 그러니까 제대로 악용하는 놈의 병력을 피해가려고 하는 놈들은 이 천년전이랑 지금이랑 똑같다. 바닥비리 그런 거였군요. 지금도 이제 버터를 자주 먹는 나라로 가면 병역을 피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 수유치들이 수유치들 쪽에 멀쩡한 놈들이 가가지고 이렇게 이제 군역을 피할 목적으로 그 사람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이 양반들 때문에 버터가. 그래서 또 우리 정말 정말 강인한 군주잖아요 태종이 또 이런 개새끼들을 봤나 그래서 수유치 마을을 다 폐쇄시킵니다. 아예 먹지 마. 야 아니 진상하지 마. 안 먹어 씨발. 그러니까 얘들 너희들 다 군대가 군역의 문란. 그래서 걔들이 다 본래 달단족의 후예들까지도 이제
이걸 버튼을 상납하는 진상하는 조건으로 군적이 면제된 건데 와 계실 때 그래서 이제 계속 좀 드시지 얘기해도 싫다 이러니까 나 그러니까 전부 다 군적을 지게 되면서 이제 더 이상 혐정을 만들게 될 필요가 없게 된 거죠. 어. 아, 안타깝네요. 예, 그래서 이제 물론 계속 만들었다 하더라도 당시에 그 조선조에서 했던 이 목축 상황이 굉장히 열악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대중적으로 확산될 만큼의 유제품들을 사실은 만들기 굉장히 어려웠다. 명맥이 잘만 이어졌으면은 우리 제사상에 버터 오르는 모습을 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안깝네요 진짜. 아니 정말 어떤 집에서는 올릴지도 모르죠. 우리 뼈대 있는 가문이다. 우린 조선 초기에 우리 버터를 하사받은 가문이다. 그래서 우리 몇대몇대 선조가 뭐 정종 대왕 때 뭐 영의정을 치는데 그때 우리 할아버지가 뭐 선조가 버터를 하사받았다. 그래서 있을지도 모르지. 뭐 우리가 뭐 워낙 천출이라 뭐 그런 거 잘 모르겠고. 예전에 저기 뭐 우리 옛날 얘기 보면은 그 뭐 큰 스님이 숨겨놓은 꿀단지 다 훔쳐먹고 나중에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버터 단지를 훔쳐먹고 뭐 이런 것도 있었겠네요. 녹아가지고 힘들어. 아 그럼요. 녹네요. 네, 또. 그 아. 삼국지에도 사실은 이제 그 조조의 버터 그때는 치즈죠. 치즈 얘기가 나오죠. 네. 그건 맛 나옵니다. 예, 그래서 동북방에 있던 이제 오랑캐가 이제 이걸 진상을 합니다. 오. 아 그래서 이제 그 하루에 한 숟가락씩. 조조밥 먹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이걸 이제 그의 책사에 있던 양수가 그 아주 말장난을 쳐가지고 모두 다 한 입씩 먹게 만들었다가 나중에 여기서 조조한테 밉보여서 나중에 한중 전투에서 그 살해당하게 되는 또 그런 또 탁월한 또 고우영의 해석이 있습니다. 야 치즈 한 숟갈 때문에. 예, 치즈 한 숟갈 때문에 목숨이 들어간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있죠 전혀 치즈나 버터의 문화권이 아닌 그런 어떤 유목계열이 아닌 이제 농경 정착계열인 중국이나 한국에서도 굉장히 사실은 오래 전부터 그런 그 적어도 버터의 문화는 오래 있었다. 단순히 어떤 그냥 우유로 만든 그 죽임 타락죽 말고도 실제 버터의 제조가 있었고 임금에게 진상된 그런 꽤 긴 역사가 있었는데 그 버터의 제조 주체는 이제 우리 자신의보다는 이제 그 유목계 후손들인 타르타르족들이 이제 우리나라의 북쪽 지역에 정착하면서 그런 그들에 의해서. 진상품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은 결국은 동양과 서양이 생각보다도 굉장히 오랫동안 적어도 음식에 있어서는 이 가운데 있던 이 중앙아시아계 유목 민족들에 의해서 같은 많은 것들을 좀 공유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제가 얼마 전에도 그 미국의 무슨 요리 전문 잡지를 봤는데 거기에서 그 세계에서 유명한 셰프가 되는 법 10가지. 10가지가 다 기억은 안 나는데 그중에 1번이 버터를 많이 써라. 네, 맞아요. 네. 그게 있었습니다. 결국 버터를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결국은 이제 그 서양 음식의 셰프의 퀄리티가 결정되는 정도로 지금은 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야, 버터가 정말 세계 통일을 했네요. 이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도 기억하면 예전에 이제 집에 냉장고에 항상 서울 우유에서 나온 종이가간에 알루미늄 호일로 쌓여 있는 게 항상 있었는데 생각을 해보면 조리법은 버터를 갖고 요리를 만드는 그 가지수는 매우 그 제한적이지 않느냐. 우리는 굉장히 제한적이죠. 그렇죠. 저 생각해보면 저희 어머니가 버터를 갖고 해주신 요리는 딱 두 가지.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식빵 토스트 구울 때 후라이팬에다가 호일 끝을 까가지고 프라이팬에 달궈가지고 이렇게 한 세 바퀴 정도 비비면서 돌리면 녹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식빵을 이렇게 갖고 해주는 거 하나. 두 번째는 이제 바다라이스. 근데 이제 간장 말고 저희 어머니는 뜨거운 밥에 바다 한 숟갈, 고추장 한 숟갈. 고추장 이렇게 비벼서 먹습니다. 이건 매력한데. 저는 그 두 가지 이외에는 한국
우리나라 분들이 옛날에는 버터를 갖고 요리를 할 때 사용하는 그 요리 음식이 별로 없지 않느냐. 없죠. 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미 조선조에 끊어졌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이제 서양 음식도 마찬가지죠. 버터 그 자체 요리라는 건 거의 없고요. 뭐 그냥 감자에 뭐 이렇게 그 구운 감자나 감자에 이렇게 버터를 녹여서 안에 같이 곁들여 먹는 거 말고는 독자적인 음식은 없고, 사실은 모든 그 수백 가지의 소스나 이제 구이, 예, 혹은 이제 구이를 예. 할 때 이제 버터를 쓰는 거죠. 맞습니다. 예. 사실 뭐 빵이나 쿠키 만들 때도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그 많이 쓰는데 그 집에서도 말씀하신 김에 그 생선 살을 그러니까 가자미 같은 것도 굉장히 고급 요리재료잖아요. 그 살을 필레를 떠서 소금, 후추, 간만 살짝 해놓고 한 10분 정도 재워뒀다가 프라이팬에 버터를 그러니까 충분히 두른 다음에 거의 그 튀길 정도의 많은 양은 아니지만 제가 자주 쓰는 표현 이렇게 버터를 많이 넣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버터를 후라이팬에서 녹인 다음에 생선살을 거기서 거의 튀기다시피 해서 구워 먹으면 정말 기가 막히게 맛있습니다. 뭐 거기에다가는 뭘 이렇게 넣어도 참 맛있을 것 같은데 사실 근데 저는 버터는 지금도 사실은 비싸서 싸 지금은 그 마가린보다 비싸니까 그래도 싸지 지금은 아 많이 싸졌군요. 양이 또 짜증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는 이 버터를 소분해서 안 팔아요. 항상 소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만한 그 비호표 성냥깍 3개 붙여놓은 것 같은 그런 크기에서 통으로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 끝에를 호일을 벗겨가지고 쓰고 다시 이렇게 호일 또 해갖고 또 손에 묻고 또 금세 산화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버터는 생각보다도 그러나 버터가 만들어지게 된 것도 사실은 우유보다 훨씬 더 이제 유통기한이 길어지기 맞습니다. 때문에 보존식으로 만들어진 거죠. 고형화됐기 때문에. 네, 고형화됐기 때문에. 근데 고형화됐다 하더라도 결국은 뿌리가 우유기 때문에. 우유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지금 현재 공장에서 만들어진 것도 냉장고 안에서도 사실은 한 달을 가지 못합니다. 네, 쿠팡이 쓰더라고요. 네. 아 그리고 산화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해요.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버터야말로 유통기한이 굉장히 중요하고 제일 좋은 것은 만들어서 먹고 또 쓰고 다시 또 그치, 만들어서 그치. 써야 되는 거죠. 갓 만든 버터처럼 맛있는 또 그 이 음식 재료 식재료는 없다고 할 정도로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갓 만든 버터는 그냥 빵에 찍어만 먹어도 굉장히 맛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너무 힘든 노가다를 동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데 빵을 좋아하시는 분이나 그런 버터 베이스의 음식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단순한 방식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시도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절대 버터는 사서 오래 쓰면 안 된다. 조금씩 사서 먹고 없애고 빨리 좀 사고 없애고 그렇게 바로바로 순환시켜주지 않으면 냉장고라고 해서 믿을 수 없다. 그게 또 제 버터입니다. 사실 우리 자방고도원님이 몸이 굉장히 좋으신데요. 알고 보니까 이게 버터를 자가 제조하느라고 흔드시느라고 열량을 많이 맥락이 없는 얘기고 어쨌든간에 버터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간단한 요리 같은 거를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집에서 저는 자주 양배추 그 가자미 구이 뭐 이런 거 괜찮은데요.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 뭐 서양의 특히 유럽 같은 데 가서 레스토랑 가서 뭐 걔네 좀 폼 낸다고 생선 요리 존나리 비싸요. 비쌉니다. 별거 아니야 그냥 버터에 구운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아까 얘기 저희가 그 지난주에 얘기했었던 그 아구 아 그렇죠. 아구. 생아구도 그 살을 그 필레를 떠서 말씀드린 대로 소금 후추 간을 했다가 버터에다 이걸 구워서 그 자체만 큰 흰 접시 위에 버터에다 질 좋은 버터 딱 놓고 그 주변에 이제 약간 그 그레이비 소스류에를 조금 더 포도주를 섞어서 조금 더 그 이 수분을 날려가지고 걸쭉하게 만들어서 그것만 살짝 뿌려서 먹어도 기가 막히게 맛있네.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나라도 좀 이제 그 우리식으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전복 버터구이. 이제 버터에 전복을 살짝 구워서 먹는 거. 그러면 굉장히 많은 그 일상화됐고. 또 이렇게 그 남대문 시장 쪽으로 가게 되면 제가 꼭 가끔씩 들리는 집이 있는데요. 네.
키조개 관자. 아, 키조개 관자. 키조개 관자하고 베이컨을 맞습니다. 썰어서 이렇게 버터에 호일에다가 굉장히 형태는 서민적인데 맛은 참 국적불명해. 예. 그 진도집이라는 굉장히 오래된 이제 그, 예. 그 오래된 집이 있죠. 그 집에서 저도 이렇게 요리를 하다가 버터를 프라이팬에 냄비에 딱 넣는 순간 저희 와이프는 항상 버터 들어가는 순간 끝났어. 이렇게 네. 버터가 들어가는 순간 그 맛이 그 버터 특유의 그 고소함과 약간 그 묵직한 맛이 이 요리에 그 아이 좀 요리가 잘못된 것 같은데 싶을 때 버터 한 숟갈 퍼넣으면 바로 그냥 게임 끝입니다. 아, 우리 사실 어른들이 가장 많이 먹는 버터 관련된 음식은 아마 버터구이 오징어가 아닐까. 아, 안주, 오징어, 안주로 그러네요. 그냥 아, 네. 오징어에도 버터가 정말 야 어느 뭐,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정말 우리 식생활에서도 굉장히 깊이 파고들어 와 있네요 이미. 하지만 실생활에서 그렇게 많이 쓰이진 않습니다. 생각보다도 네. 네. 우리의 부엌에서는 네. 있긴 있어. 있긴 했지만 그렇게 썩 네. 아까 말한 두 가지 종류 네. 뭐 빵이나 구워 먹을 때 그렇죠. 네. 밥을 비벼 먹을 때, 말고는 별로 쓰이지 않죠. 우리 한식 요리에서는 네. 특히. 그래서 이제 좀 더 이왕 뭐 우리에게 굉장히 가까워진 그러니까 좀 그렇다 우리가 정색을 하고 집에서 프랑스 요리를 코스를 만들어 먹을 수는 없고 소스 만들려다가 네. 그냥 돈 주고 사 먹는 게 나아요. 네. 그런 이상한 짓들 하지 말고 네. 뭐 또 월계 수입 가지고 끊이고 하지 말고. 그렇지만 아까 뭐 우리 가자미 버터구이라든가 네. 또 굉장히 훌륭합니다. 네, 뭐 키조개 같은 네. 뭐 특히 요즘 집에서도 이렇게 와인 마시는 사람들 아 많죠, 진짜 많죠. 제가 늘 이제 그 치즈 쪼그레고 먹는 게 이게 끼니가 안 돼. 그래서 이제 뭐 또 밥은 먹어야 되는데 그 우리 또 이런 사람들 술 마시는 사람들은 뭔가 술을 마시면서 뭐 배고픔도 해결할 수 있는 거. 아, 이게 제일 좋죠. 그런 것을 할 때는 이제 주로 저 버터를 가지고 만든 안주들을 만들면 와인과도 굉장히 잘 어울리고 그리고 또 끼니로도 또 충분하고 든든하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다 고리고리 생각할 필요 있다. 자 오늘 밤 정말 뭐 같이 구워 먹을 가자미라든가 이런 거라도 없으신 분들은 내가 어떤 조선의 왕이 있다는 기분으로 그냥 버터를 그냥 퍼 드시면서 한 숟가락씩 퍼 드시면서 왕의 기분을 맛보시는 것도 참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 이제 걸신의 인문학 걸신 인문학 오늘 버터 편 이렇게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걸신이 선택한 최고의 맛집. 예배 가라. 내가 먹고 싶은 음식 너무 많아. 햄버거, 떡볶이, 피자, 오뎅, 치킨, 아이스크림, 메뉴 이 집에 가라. 오늘은 버터 얘기를 계속했는데요. 야, 그러면 사실은 버터를 쓴 음식이 한국에 없는 것 같으면서 굉장히 많은데. 네, 많죠. 네. 어떤 집을 가야 될까요, 정말? 아, 물론 이제 뭐 오늘 뭐 프랑스 얘기도 많이 했고.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프랑스 요리집, 뭐 프랑스 레스토랑 같은 프렌치 레스토랑 같은 경우가 뭐 나 뭐 사실 유럽 서양의 모든 뭐 음식점들은 다 버터 없이는 존속하기 힘들지 않겠습니까? 네, 아 그렇죠.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또 그렇다고 지금 뭐 정색을 하고 프렌치 레스토랑을 소개하는 것은 좀 뭔가 그동안 우리의 있던 그 일관된 뭐랄까 같은 일종의 뭐 기조라고 해야 될까요? 기조? 뭐 이런 데서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너무 비싸죠 프렌치는. 좀 너무 비싸기도 할 뿐더러 뭐라 그럴까 아직 사실 실제로 그 왜 유럽에 가도 네. 프렌치 레스토랑 프랑스를 제외하고 프렌치 레스토랑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예. 대부분 다 이탈리안이죠. 아~ 그 유럽의 대중들이 가는 것도 이제 프렌치 레스토랑은 정말 그쪽에서도 정색을 하고. 뭔가 이제 막 파인다이닝급이나 파인다이닝 그리고 이제
아, 나 돈 좀 있다. 아, 그리고 또 뭐 와인하고 또 뗄래야 뗄 수가 또 없기 때문에. 아, 그렇네요. 사실 뭐 제대로 먹으려 그러면 뭐 한 서너 명이 갔다가는 살벌한 그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뭐 최고의 미식가들의 그 아이템이면은 분명하나. 맞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는 정말 최고의 가로 열고 부르주아의 가로 닫고 미식가 아이템이라고 사실 봐야 할 것 같아요. 물론 뭐 프랑스에도 많은 이제 가정 요리라든가 아 이런 것들이 이제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대중적으로 참 찾아보기에는 그렇게 쉽지 않은. 사실 우리 뭐 우리 자방 고등어도 아는 이렇게 몇몇 그런 집이 좀 있긴 예, 했었는데 또 많이 없어졌어. 예. 그래서 좀 소개하기도 그렇고 또 맞습니다. 사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이제 서울의 그 압구정동에 좋아했던 그 아주 조그만한 정말 프렌치 레스토랑이 하나가 사실 있었는데 여기도 문을 닫았어요. 아이고. 그래서 뭐 아 뭔가 좀 우리가 아 캐주얼하게 사실은 접근할 수 있는 곳 중에서 참 얘기하기가 아 뭔가를 하나 딱 집어서 얘기하기가 현재는 좀 저는 제가 아직 과문한 탓인지는 몰라도 그 버터 간장과 맛집을 찾을 수도 없고 그렇죠. 그럼 뭐 집에서 먹으면 되고 네. 사실 이번에 그 아까 제가 그 서두에 오사카를 지난주에 갔다 왔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네. 오사카에서 마지막 좀 저는 사실 그 어디 가면 뭘 사가지고 오는 법이 없어요. 아, 너무 들고 다니는 것도 귀찮고 그냥 몸만 갔다 몸만 오는 편인데 아, 또 오사카니까 이제 뭐 이제 약간 먹을 거 재료들을 이제 좀 사려고 이제 그 백화점 지하에 갔다가 뭘 발견했냐면요. 일본 간장 코너에 네. 그 버터 간장밥용 간장. 일본다운 발상이네요. 정말 그러게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간장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스시에 찍어 먹는 간장 뭐 있는데, 나는 일본 말을 모르니까 처음에는 그냥 쑥 지나쳤는데 이 그림을 그려놓은 그렇지. 거야. 그래서 자세히 이제 대충 한자랑 이렇게 그 유추해 보니까. 그 왜 날계란에다가 이렇게 밥에다가 날계란 펴놓고 버터 좀 넣고 이제 간장 그 비벼 먹는 날계란 버터 간장밥 용 간장을 그러면 약간 조미가 돼 있는 간장이겠네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아니 근데 아직 맛을 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야 정말 얘들 대단하다. 세 분화가 진짜 참 일본다운 그런 정말. 이어령 교수식의 말로 하자면 정말 축소지향의 이 나누고 쪼개기에 정말 일본인들의 어떤 특성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본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뭐 사실 이 집에 가라 얘기하면서 얘기하면 이상한 데로 갔는데 사실 오늘 이 집에 가라는요 제 추억의 레스토랑 하나를 소개할까 합니다.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는 레스토랑. 오, 그녀와 함께? 아니요,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간 레스토랑. 야. 그러니까 이미 한 40년도 더 된 집인데요. 아직 그래서 혹시 몰라서 검색을 해봤더니 아직도 있더라고요. 야, 그럼 일단 부산에 있는 걸 텐데. 그렇죠. 예, 그래서 가장 제가 최근에 먹은 게 아마 15년 전쯤. 네, 아마 15년까지는 아니고요. 아 한. 17년 전쯤 예, 아마 그게 최근에 간 집인데 처음에 먹었을 때랑 그때랑 별로 달라지지 않았어요. 장소도 그리고 분위기도 맛도 그 특유의 그 어떤 그런 레스토랑에 들어갈 때 나는 냄새 있잖아요. 주인분은 주인분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음식의 차원 자체가 달라지지 않은 걸로 봐서 그래서 이제 그 레스토랑 이름 아마 부산에서 그런 좀 처음으로 스테이크 전문점으로 생긴 집이 바로 이 집이고 아마 부산에서 70년대 80년대에 아마 좀 그냥 단순히 막 경양식 집이나 이런 것이 그렇죠. 아닌 그래도 좀
제대로 된 우리 그때는 그릴이라고 그랬어요. 그릴. 오. 그런 그 레스토랑 스테이크 레스토랑을 기억하시는 분이라면 알 수 있는 집. 그래서 지금 먹어도 어쩌면 너무 낡고 옛날 맛이네가 아니라 참 이것 또한 이렇게 그 정말 그 요즘 같이 막 티본 스테이크 전문점이나 막 이런 너무 건육질적인 어떤 그런 그 레스토랑이 아니라 굉장히 가슴이 따뜻한 지금 먹어도 굉장히 참 특유의 그런 그 정말 음식의 즐거움 그리고 어떤 그 음식 속에 그 쭉 그 스며들어 있는 어떤 시간의 흐름 같은 것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그런 집이라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찌 보면은 뭐 제 개인의 어떤 추억을 트는 집이기도 하죠. 바로 그 집의 이름은 호수 그릴이라는 호수 그릴. 네, 그릴이라는 아마 오랫동안 부산에서 사신 분이면은 아마 아실 수도 있는 동네가 어딘가요? 또 동네도요. 외진들도 찾기 쉽게 부산의 두 번째 부심지인 서면 서면에 있습니다. 근처에 호수가 있나요, 근데 호수 그릴이네요. 그래서 왜 호수 그릴인지 저도 몰라요. 근데 이 집에 참 이 집에는 이제 역시 이제 비프 스테이크와 그 소고기 우리가 어릴 때 함박 스테이크라고 저는 어릴 때 먹지도 못했어요. 진짜 비싸갖고 이 두 가지가 이제 중심적인 요리인데요. 그 함박 스테이크는 그 이제 그 특유의 이제 그 데미글라스 소스. 저는 아직도 그 데미글라스 소스를 잊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어디선가 이렇게 그 서울에서 이제 나이가 들어서 청년이 되고 뭐 30대가 되고 40대가 먹을 그런 데미글라스 소스 먹을 때마다 이 맛이 아닌데 막 이런 느낌처럼 왜냐면 그게 제 어릴 때 가장 원체험적인 맛이기 때문에. 그런데 왜 또 그 함박 스테이크 위에 그 계란 반숙도 아니고 이렇게 그 뭐라 그래야 되죠? 그냥 살짝 그 써니사이드 업으로 한쪽만 살짝 익힌 것이 쫙 얹어져 있는. 그런 것이 있고 또 그 특히 비프 스테이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물론 함박 스테이크도 그렇습니다만 철판 이제 그 있죠 나무 틀에 그 틀에 이렇게 들고 오기 철판 그 까만색 철판 위에 식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비프 스테이크의 주변으로는 이제 베이컨으로 감아놓은 그런 좀 굉장히 전통적인 스타일에 그 조리하기도 쉽고 안심이면 이 면적이 작기 때문에 두르기가 좋은데 이렇게 다른 뭐 채끝이나 이쪽 하면 두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등심 스테이크는 이제 그렇게 참 아주 예쁘게 둘러서 그리고 고기도 좀 두툼하고 굉장히 부드러워요. 근데 이제 그게 들어간 사실 그 수프부터 시작해서 그 스테이크의 소스에 이르기까지가 사실 전부 버터 베이스잖아요. 그렇죠. 정말 버터의 아주 가장 그야말로 전통적이며 정통적인 버터 특유의 이렇게 그 따뜻하고 그 노곤한 느낌이 온화한 느낌, 온화한 표정들이 사실은 어쩌면 요즘같이 이렇게 뭔가 새로운 맛을 추구하고. 뭔가 이렇게 그 또 새로운 어떤 그 향 혹은 새로운 어떤 그 식감 이런 것을 추구하는 시대에 보면은 굉장히 그 낡았을 보일지는 모르나 오히려 온고이 지신이랄까 그 버터의 참 그 풍미 자체를 듬뿍 넣게 특히 저는 그 집에 처음 나오는 크림숲 크림숲 그 루에 버터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크림수프를 저는 지금까지도 그 집만큼 맛있는 크림수프를 그런 그 참 맛보지 못했어요. 근데 그건 물론 제 개인의 제 오랜 그 첫 번째 그 원체험이 주는 강렬한 충격 때문일 거예요. 근데 그래도 이렇게 이 집보다 맛있는 크림수프는 아직까지는 저는 이렇게 그 바꾸고 싶은 집이 없는 그런 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혹시 뭐 부산에 한번 뭐 일 때문에 들렸다든가 혹은 뭐 애인이나 부인이나 남편이나 정부랑
정부면은 아 뭐 거버먼트 뭐 구청 관계잖아. 그렇죠. 네. 뭐 시장 구청은 지자체 관련이고요. 네. 아 그렇군요. 예, 그럼 아 뭐 지자체도 정부니까. 네, 네. 중앙 정부든 지방 정부 지방 정부 국 공무원 친구 뭐 등등. 네. 네. 아 같이 갔을 때 한 번쯤은 미친 척하고 들려보면 의외의 어떤 그런 우리가 뭔가 잊고 있었던 그 버트의 느낌, 그 참 넉넉하고 오롱한 느낌을 맛보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는 정말 일본 딱 한 번 가봤는데 자꾸 일본 얘기해서 그렇지만 일본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은 그 일본식 양식당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일본식으로 이렇게 정말 정식처럼 이렇게 뭐 함박스테이크라든가 등 이렇게 나오는 식당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 보면서 왜 한국에는 저런 식당이 좀 없을까? 있으면 맨날 갈 텐데 나는 싶었는데 지금 이 호수 그릴이 딱 그런 분위기가 나는 것 같아서 좀 부산 가면 꼭 가봐야겠는데 저는. 그 이제 스테이크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들으신 분들이 이제 버터와 스테이크가 무슨 관계가 있냐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 코스로다가 쭉 나올 때 습에는 당연히 이제 버터를 그 녹이다가 거기에 밀가루를 넣어서 룰을 만들고 우유 같은 걸 부어서 이제 습을 만들기도 하는데 집에서도 스테이크를 구우실 때 프라이팬에다가 올리브유를 적당량 두르시고 뭐 등심 면당 1분 30초씩 굽는데 한번 놓고 1분 30초 굽고 얘를 뒤집은 다음에 다시 1분 30초가 됐을 때 버터를 수저를 한 수저 퍼서 그 후라이팬에 같이 녹여서 그 버터가 물이 되잖아요. 네. 그 물을 수저로 그 위에 끼얹어서 구워서 드시면 진짜 기가 막힌 맛이 나는 스테이크를 집에서도 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그 데미글라스 소스에서도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버터가 양파를 베이스, 이제 버터로 볶다가 만드는 것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사실은 그 모든 코스의 버터가 맞습니다. 그 샐러드를 제외하고는 경양식당에서 빵 나올 때도 버터 주잖아요. 빨리 먹으라고. 그렇죠. 예, 그 저는 굉장히 이 빵을 먹을 때 그런 이제 양식을 먹을 때 빵을 먹을 때 같이 넣는 버터가 저는 그걸로 저는 그 집을 평가합니다. 굉장히 그 무책임하게 그 왜 딱딱해? 그 아니요 그 저기 뭐죠? 딱딱하고 그게 있잖아요. 이렇게 그 비닐통에 들어서 이렇게 일회용. 아 네네네네. 집에서는 저는 굉장히 비싼 집에서도 그런 버터를 주는 그렇죠. 집을 봤어요. 아 정말 이분들 너무 무신경하다. 그렇죠. 이 한 끼에 이런 막대한 돈을 받으면서 버터를 갖다 이런 그 어디 비행기 호텔 아침 먹듯이 이코노미 클래스라 주는 이런 그 버터를 주냐 호텔 뷔페에서나 주는 그런 그렇죠. 그 버터를 아 주는 거 보면 아 이건 이제는 다시 남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빵에 발라 먹는 그 버터가 정말 신선하고 맛있을 때는 정말 주식보다도 주메뉴보다도 메인 디시보다도 저는 막 아주 이렇게 그 미치도록 막 추가 그리고 짜니까 빵 추가해 주세요 뭐 이거. 야, 근데 결론은 그런 버터를 주는 데는 또 다 메인 요리 비싼데잖아요. 그런 버터가 나오는 정도면은 이 딜레마네요 진짜. 버터 하나 먹자고 그냥 그럴 수도 없고. 하지만 정말 이 호수 그릴 가보면은 정말 그런 버터를 쓰지 않을까 난 기대감을 갖게 만듭니다. 기대됩니다 진짜. 네. 저 꼭 가봐야겠어 진짜. 네. 네. 야 그러면은 오늘 정말 걸신 인문학 버터편 단 하나 선택한 집 부산의 호수 그릴 정말 지금 당장 정말 그 따뜻한 버터의 그 느낌을 딱 이렇게 느껴보고 싶으신 분들은 부산 사시는 분들이면 바로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면. 서울이나 어디 지방 다른 지역 사시는 분들은 서면이면 이제 그 부산의 노포동 터미널 말고 저기 사상 터미널 이쪽으로 가시면은 가깝게 가실 수 있다. 네,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정말 걸신이라 불러다오 세 번째 이야기 버터 그리고 또 호수 그릴 얘기로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 맛있는 식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걸신하세요.